자, 칠판 4선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진영 서킷 브레이커스 5시에 위치해 있는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서는 한시 테란 김태경 선수는 아 요즘 왜 이렇게 이재호 선수의 한시 테란 진영입니다. 자, 세로에 위치해 있고요. 자, 세로에 위치해 있다면 이재호 선수가 뭐 썩 기분 나쁜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울 갓댐님께서 백개선물로 통큰 팬가입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무클렌의 라이트 이재호 선수. 자, 앞마당 쪽에 팔런을 짓고 올라갑니다. 김태경 선수 전진 게이트 또는 땡더블을 하겠다는 의지 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자라고 불렸던 김태경을 잡아. 감사합니다. 여유가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본 쪽에 갔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프로브가 나온다는 것은 전진 게이트를 하겠다는 마인드죠. 김태경 선수. 자, 전진 게이트를 짓고 정찰을 갈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전진 게이트를 짓고 자, 정찰을 떠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빠르게 한시 쪽으로 정찰이 된다면 그러네요. 원서치가 되고요. 기분 좋은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태경 선수. 지금 세트 스코어를 뒤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전진 게이트에 원서치다. 이런 프로토스가 기분이 좋은 게 맞죠. 자, 김태경 선수 바로 첫 서치를 했습니다.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스키 되면 애쉬가 바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재호 선수. 자, 배럭 타이밍 약간 근소하게 늦춰주는 모습이고요. 자, 게이트 벌써 완성. 자, 가스통까지 올리는 것을 김태경 선수 이미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본진 쪽에 가스통도 지어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모습이고요. 3질럿 사이버가 될 것 같네요. 2질럿 뽑고 3질럿까지 뽑아줄 것 같습니다. 현재 빌드상으로는.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 자, 이재호 선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ACB 컨트롤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이재호 선수가 자, 프로브 에너지가 좀 많이 딸고 있어요. 바로 팩토리 올려주면서 마린도 생산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입구 쪽에 서플 그리고 배럭 심시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많이 바뀔 것처럼 보이고요. 질럿을 확인했죠. 김태경 선수의 그 견제가 무서운 게 견제할 거 다 하면서 본진 쪽에서 자, 마린 컨트롤 질럿과 마린 간의 컨트롤 싸움입니다. 자, 일단 프로브부터 잡아내는 컨트롤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이재호 선수 컨트롤. 자, 김태경 선수 컨트롤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집중력이 상당히 순간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이고요. 현재 자, ACB 두 마리와 마린 두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자, 컨트롤 좋은데요, 이조 선수. 자, 그러면 선벌점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정도 피해면은 지금 테란이 지금 잘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피해면은. 자, 벌츠도 나왔고요. 자, 지금 이 정도 피해면은 지금 이재호 선수가 지금 잘 막은 거예요. 지금 현재 벌트까지 나왔고요. 자, 김태경 선수 질러서로 큰 피해를 주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자, 드라곤과 사이버네티코의 사업도 돌려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모습이고, 자, 질러 단마리는 벌츠가 치고 나올 때 본진 쪽으로 왔을 때 역으로 찌르기 위해서 질러 단마리를 세워둔 거고요. 자, 초반 분위기는 이재호 선수의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언덕 쪽에 질러 배치해 놓으면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병력 감시. 자, 추가로 빠르게 확장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겠죠. 네, 네. 역시 벌처 왔다 가니까 이제 프로브 옮겨서 앞마당을 할 작정이고. 벌처는 일단 쫓아냈고요. 질럿도 이제 이후에 자, 선택을 좀 확인을. 질럿은 아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질럿과 드라곤 한번 푸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탱크와 마린이 나왔기 때문에 빼야 되죠. 김태경 선수 빼야 됩니다. 사업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야 돼요. 내려와요. 예. 자, 1코너 하나 왼쪽에 지금 돌아선이 안쪽 들어가는데 이재호 선수 현재 FD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입구 쪽 정찰을 허용시키지 않았습니다. 3드래곤 정도 지금은
자, 정찰이 안 된다면 상당히 김태균 선수에게 심리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 마인업이 곧 될 거예요. 마인업 됐죠, 벌처. 자, 벌처가 마인업 됐습니다. 자, 김태균 선수 마인 박히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자, 마인 매사라는 거 봤기 때문에 드라군 마인 두 개. 마인기를 아룹니다. 자, 일단 저 이 머린 위주의 그 병력으로 상대방 병력을 끌어들이는 FD 병력으로 한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김태균 선수 본진 쪽에 아둔과 로보틱스까지 올려 줍니다. 다크 템블러 드랍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옵저버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좋지 못한 옵저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예. 저런 건물은 빨리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옵저빙이 썩 좋지가 못하네요,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옵저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지금 템플러 어카이브까지 올라갔고요. 자, 템플러 어카이브가 지금 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크 템플러 드랍을 준비 중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엔지니어링 베이와 아카데미가 올라가 있지 않다면 다크 템플러의 심각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현재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심리전에서는 프로토스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심리전을 갖다가 충분히 김태경 선수가 정찰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 빠르게 올라가는 다크 템플러 드랍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베이와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있지 않죠. 자칫하면 다크 템플러 드랍 떨어지는 순간 지지가 나오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호 선수 다크 드랍은 배제를 하고 트리플을 좀 빠르게 지었거든요. 그러나 배제를 했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자,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아카데미도 없는 상황, 다크 템플러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택신각인데요. 아, 스타급 액션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자, 다크 템플러 떨어졌고요. 이재호 선수 표정이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자, 이재호 선수 지금 뇌정지 왔어요. 자, 이재호 선수 고개 갸우뚱했고요. 갸우뚱 글짝글짝 갸우뚱. 이거는 제 모습인데요. 글짝글짝 갸우뚱. 자, 이재호 선수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자, SCB까지 총동원했고요. 이거는 지금 뭐하는 짓이죠? 자, 이재호 선수 경기를 약간 던지기 위해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3탱크와 전병력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 추가적으로 다크를 한 마리씩만 뽑아준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김태경 선수 추가 드라군도 왔고요. 다크템으로 태워와서 방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다크템플러. 자, 셔틀 하나 더 뽑아서 다크템플러 드랍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재호 선수 너무나도 아까운 상황입니다. 자, 머리를 긁적긁적. 잠시만요, 뭐죠? 긁적긁적 갸우뚱. 자, 다시 한번 파괴됐고요. 이재호 선수 GG 나옵니다. 역시 택신이죠. 역시 택신! 나한테 한 수는 있다. 예, 그 한 수가 뛰어. 확실하게. 야, 세레머니. 세레머니션. 예전에 제가 중계했던 경기에서 나왔던 예, 그 세레머니 중에 하나인데. 와, 김태용이 이런 세레머니를. 아니, 이재호 선수를 상대로 예. 이런 그 세레머니를. 그렇죠. 예, 저는 악수를 청하거나 예. 등을 토닥여 주거나 예. 예,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예, 그건 그렇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마치 그럴 듯 당하들이 네, 왼손을 치켜들고 뛰었습니다. 예, 그렇죠. 아, 농락가 같은 팀에도 꽤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네. 한번. 자, 이재호 선수 멘탈 나갔어요. 김태경 선수 지금 정말 신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건 뭔가 불타오르는 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멘탈 나갔어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고 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든요. 예, 전략 상성이 예.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네. 네,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 본인이 앞서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크 드랍을 시도를 해가면서 뭔가 자원과 그 다음에 생산기지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엠벡 그러니까 파워타워를 배제한 이런 자, 먹였어요. 네. 공태기 감독이죠. 그리고 질럿을 통한 그런 자, 다음 엔트리 흔들리지 않기 위한 적고 있는 양 감독. 강자에겐 2단계, 3단계
빌드까지도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노력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두 자, 표정이 빛났습니다. 표정 연기 지리고요. 인정? 봉태희 감독님 어떻게 하죠? 자, 네. 이해준 감독 표정 연기 개지렸습니다. 그래도 동점입니다. 네. 나올 수 있는 카드들 충분하게 좋은 카드들 자, 좋은 카드들 많기 때문에 김봉준 감독 네. 또한 네. 표정 연기가 상당히 일품입니다. 그렇죠. 제 김성형과 이재호 거의 영화 배우가 네. 3자 수건 1대1이에요. 세 번째 세트 맵이 중원입니다. 자, 매번 중원이고요. 선수들로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거의 프로토스가 엔트리 교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같은 중원에서 어떤 프로토스들이 나올지 네.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자, 이제 싱거즈 교환을 했고 이번 엔트리가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 박수 치고 있어요. 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측대로고 이길 자, 수 있다. 야, 이런 그 박수 예준 감독 예, 아무래도 또 이 팀 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 장이라고도 불렸던 유력 네. 선수도 있고요. 주원의 도재우 그렇죠. 네, 아, 도재우계 예, 푸크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김윤중 선수가 예.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도재우과 아니면은 김윤중 아니면 송병구 네, 뭐 이런 그렇죠. 매치가 좀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아까 이제 도재욱 선수의 그 왼손의 어떤 그 움직임을 네. 보면은 분명히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예 그런 손동작이었거든요. 아, 준비했어요. 분명히 준비했어요. 네, 예 손을 풀었거든요. 테이블을 치면서 예 가능성 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네옥스에서 어떤 카드가 좀 나오게 될지 자 이번 3세트 경기 중원에서의 대결입니다. 누가 나오나요? 자 병구일 것 같은데 병구죠 그렇죠 병구입니다 병구예요 송병구 자 송병구 선수가 등장합니다 자 나갑니다 이번에 송병구 무결점의 총사령관 자 예 무에게 무결점의 총사령관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결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도록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예 무클렌의 결점을 갖고 있는 네.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자 예. 여기서 이번 무에는 역시 자 역시 제가 처음에 예. 예상했던 예. 대로 도제 vs 병구의 라인업이 펼쳐집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진짠가 박빙 경기네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와 이거 중원에서 예. 이제 푸푸전 대결이 펼쳐지겠네요. 예, 또 송병구 선수 하면 또 이 같은 종족전에서 아 또 이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면서 멋진 대결을 빅매치업인데요. ASL에서도 네. 보여줬던 만큼 기대되는 그런 매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준비된 도재욱 선수의 활약. 네. 손에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과연 승일단의 선수님 누가 될 것인지 잠시 후 저희는 3세트 중원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2세트까지 1세트를 네옥스의 임원구 선수가 홍구 선수가 무클렌의 김성현 선수께 잡혔어요. 투원에서 잡히고 1대0으로 앞서가다가 두 번째 세트에서 서킷 브레이커스라는 맵에서 김태경 선수가 나와서 이재호 선수를 상대로 이겨서 세트 스코어는 타이 1대1로 지금 맞췄어요. 그리고 지금 3세트 맵 중원이라는 맵에서 프로토스가 괜찮은 맵인데 네옥스 클랜에서는 송병구 선수가 그리고 무클렌에서는 도재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서로 송병구 선수 또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도재욱 선수 또한 프로토스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최상위 선수끼리의 그런 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 하나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하기가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개인적인 제 예상을 좀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3세트 같은 경기는 장기전 극후반 있죠. 극후반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도재욱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예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재욱 선수 약간 우위 그 다음에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송병구 선수가 아마 좀 유리한 그런 타이밍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중후반 넘어가기 전에 끝난다면 송병구 선수의 승리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재욱 선수의 승리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커스라는 맵에서 방금 지금 펼쳐졌는데 춘천 이재용님 100개 셀라봉 따요. 춘천 이재용님께서 통큰팬과의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방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경기가 싱겁게 끝이 났느냐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호 선수가 왜 굳이 김태경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다크 템플러 드랍을 배제했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부연 설명을 약간만 드릴게요. 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초반에 김태경 선수가 질러 찌르기를 했죠. 예, 질러 찌르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테란이
전체적인 그런 빌드의 그런 짜임새 있는 빌드 타이밍이 있죠. 요게 약간 어긋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FD 진출 타이밍과 질러 찌르기를 당했을 때의 선벌처를 뽑고 탱크를 뽑고 빌드 타이밍이 약간 어긋납니다. 그래서 타이밍 계상, 타이밍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부터 타이밍 계산이 약간 좀 덜 됐었고 그리고 추가 SB 정찰도 허용을 시키지 않았죠. 추가 벌처로 찌르는 것도 허용을 시키지 않았죠. 정찰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앞마당 멀티 먹은 것만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크 템포러를 대비한다고 치고 터렛을 갖다가 본진에 받고 입구 쪽에 받고 앞마당 쪽 외곽 쪽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해버릴 경우에 태경이가 무난하게 옵저브를 뽑고 트리플을 가져가 버리면 경기가 상당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카데미를 갖다가 이렇게 박으면서 하기에는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아카데미를 그렇다고 또 박으면서 하기에는 리버가 떴을 때 있죠. 빠르게 리버가 와서 흔들면서 플레이를 할 때는 또 리버에도 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 드랍이랑 다크 템플러 드랍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깔끔하게 트리플을 빠르게 짓고 그냥 옵드라 트리플 무난하게 정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경기를 했는데 치명적인 지금 다크 템플러 드랍이 온 거예요. 예, 다크 템플러라는 유닛 자체는 워낙에 특수 유닛이라서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유닛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계산이나 여러 가지 심리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한 피지컬 싸움에서 약간 불안감이 다크 템플러 드랍을 배제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자원 중심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김태경 선수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다크 템플러 드랍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빅살이 난 거예요. 예. Rollies, 자, 화면 넘어갑니다. 대결이 펼쳐지는데 도재욱 카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도재욱 선수와 맞대결을 펼친 송병구 선수인데요. 네. 오늘 그 전에 선수들이 순자 맞추기 미션 200개 김태경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 네. 와, 자 인터뷰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은 저희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리머니 그 의미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아니, 처음에 그 성현이가 그 마페 하길래 네. 좀 분노했어요 저희가.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분노. 뭔가 해야겠다. 게임 끝나고 뭔가 해야겠다 했는데 네. 그게 옛날에 좀 이성은 선수가 했던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거 하게 됐죠. 네. 아 들어가서는 이야기. 이해준 감독이 뭔가 네. 오더를 내렸거든요. 이해준 어떤 이야기였어요? 네. 카메라는 가리지 마시고요. 젊은님이 네. 하고 싶다는데 뭐 멘트? 멘트 네, 하세요. 아무것도 못 하고 발려버렸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 김태경 선수한테 프로토스다 보니까 네. 도재욱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매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태욱 입장에서 뭐 둘 다 근데 중원에서 잘하기 때문에 좀 예측이 불가한데 그래도 병구 형이 지금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병구 형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보여줬던 그 세리머니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뭐 기세가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세레머니 덕분에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가 더 후끈해졌죠. 아, 그렇죠. 뭔가 네. 좀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사실 뭐 악수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그 주변에서 예. 분명히 김태경이 다가가면 악수 아니면은 예.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그러니까요. 아 이런 훈훈한 걸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왼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그러니까요. 예 구장을 뛰어다니는 이런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승자다 보니까 여기서 김태경 선수가요 또 이제 상대 무클랜의 이재우 선수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메시지 한번 보내준다면. 근데 게임이 뭐 끝나가지고 뭐 별다른 할 말이 없네요. 별다른 네.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아끼겠다. 네. 저 옆에 있는 이용호 선수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고개 숙이고 있는데요. 네. 어떤 생각에 잠기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저요. 저는 뒤에서 고개승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1세트가 밀리고 있으면서 조금은 좀 부담스럽진 않았습니까? 아 예. 뭐 저희끼리 얘기한 게 있는데 1세트 지면 그때부터 5대5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김태경 선수의 그 세레머니 보면서 이용호 선수 어떤 거 생각했죠? 그러니까 뭘 느꼈습니까? 뭔가 저는 저는 저 형도 참 많이 변했구나.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현역 때였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현역 때였으면 이제
좀 예,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예, 저도 뭐 오늘 이기고 기회가 된다면 예, 뭐 좀 다른 거 해보고 싶네요. 예. 야, 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 자발적으로 한 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네. 형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네. 아 좋아. 예. 예, 또 세레머니 하면은 또 요 무클랜이 전혀 예.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과격한 예, 승리를 했을 때 조금 더 승리를 즐기는 행복한 표정이에요. 네, 야고르지 이런 예. 느낌입니다.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걸 예. 상당히 유치하네요. 이게 말이죠. 예, 호랑이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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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표정으로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경민 선수. 자 이번 경기가 또 분위기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